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국수 면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찾는 면발이 있을까요? 요즘 세대들은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흔들지 않고 모양 그대로 끓여 한입 가득 씹는 것도 즐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쫄깃한 면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단단한 면으로 옮겨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연히 2008년에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명동교자의 칼국수 면발의 상태가 당시에도 부드럽고 쫄깃했다는 코멘트였습니다. 저를 포함 현재도 부드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동 칼국수는 외국인들도 잘 먹는 것을 보면 어쩌면 부드러운 면이 국수의 기본은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압구정동의 한 국수집은 전골 속에 우동이 들어있는데 잘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탱탱함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요즘 냉동 우동면이 하도 잘 나와서 쉽게 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골 속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법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대신 주인분이 전골 먹을 때 사리부터 건져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 오래 놔두면 불기는 부나 봅니다. 압구정동의 국수집이 특이한 것은 탱탱하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과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목으로 잘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집의 대표 메뉴인 둘의 국수는 우동면보다 얇고 소면보다는 굵은 면으로 색을 보면 간수가 들어간 중화면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치 쫄면이나 밀면 같은 비주얼이긴 합니다. 위의 그림은 동그란 면, 사각면, 각진 면 등 국수 면발의 단면을 표현했습니다. 제 실력은 여기까지니 보시는 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그란 면은 국수의 기본입니다. 겉면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기계에서 나오는 압출식 면으로 밀면이나 막국수, 냉면, 스파게티 등에 사용되는 면입니다. 둥근 모양으로 목넘김도 부드럽고 삶는 정도에 따라 쫄깃하고 탱탱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면은 칼국수와 우동 종류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면발은 면선이 살아있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뾰족하게 뻗어나와 있는 면선으로 입술과 혀를 자극하며 입속에서 여러 가지 맛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칼국수나 우동면은 동그란 모양으로 변할수록 맛없는 면발이 된다고 합니다. 칼로 자른 면의 특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각진면 그림은 칼로 자른 단면이지만 자르기나 삶기가 좋지 못한 상태로 먹었을 때 맛없다고 느낄 수 있는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면발의 단면에서 첫 번째가 가장 맛있을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기계로 재면하는 곳에서는 매일 나오는 면발의 단면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최고의 맛을 내는 면을 개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타면을 칼로 잘라 만드는 곳에서는 독특한 모양의 단면이 나오는 면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죽의 두께와 넓이를 바꿔가며 연구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면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